왕석현 이선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배수빈님, 왕석현님, 이선희님까지 이선희님 함께 자리 올려주겠습니다. 시선은 가운데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더. 네. 자, 네. 선생님. 오늘 뭐 여기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떤 마음의 각오를 함께 하셨는지 소문을 봅니다. 네, 저희 지금 신과의 약속을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드라마 마지막 아주 무사하게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큰 잔치에 같이 해서 또 드라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수진님, 네. 당신은 실제 드라마에서 아빠 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는지, 이선희님이 급조 갑자기 오셨어요. 예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왕석현님도 좀 늦으시고. 네. 아빠 기다리겠어요. 네. 저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진짜 촬영장에서도 네. 많이 잘 챙겨주시고. 사실 혹시 누가 조금 더 많이 챙겨 정말 두 분 다. 정말 두 분 다. 왕석현 챙기다 보시죠. 촬영장에서도 두 분 다 잘 챙겨주시는데 저는 또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배수빈님에게 많이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오늘 뭐 연기 대상에 후보들이 등장합니다. 6명입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고 오늘의 연기 대상 초기 발동된다면 누구에게 많이 가는 연기 대상 후보가 있나요? 남자 셋, 여자 셋입니다. 김사라 씨 부탁. 네.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좀 느낌이 어느 분이 있나요? 네. 전 그냥 석현이가 탔으면 좋겠네요. 네. 밑도 끝도 없이 석현 씨가. 네, 네. 아무튼 뭐. 네, 시청자분들이 또 투표를 해주셨으니까 네, 어련히 네, 받을 만한 분이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제가 건네봤고요. 마지막 멋진 모습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저희가 대상 안내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아빠니까요. 어깨동무하셔도 좋고 예, 더 친밀감 느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극중의 사이는 사실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만큼은 더 멋짐으로 아름답게 왼쪽, 오른쪽 한 번씩 더 아까서 너무 좋은데요. 네, 오른쪽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왼쪽으로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신고 약속 드리겠습니다.